여러분이 매일 쓰는 번역기 챗GPT 어떻게 사람처럼 말하고 이해하는 걸까요? 그 중심엔 인간의 이해력을 모방한 놀라운 기술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트랜스포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단어 그 자체보다 맥락을 읽습니다. 말의 흐름, 표정, 앞뒤 대화, 심지어 말하지 않은 감정까지요. 이런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 인간만의 고유한 감각이라고 여겨졌죠. 그런데 이걸 컴퓨터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상에서 시작된 게 바로 트랜스포머, 즘의 챗GPT나 번역기 같은 AI를 가능하게 만든 기술입니다. 즘 우리가 자주 쓰는 거의 모든 AI 서비스, 그 뇌 속엔 이 트랜스포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핵심은 바로 어텐션, 우리말로 주의 메커니즘인데요. 각 단어가 문장 속 다른 단어들과 얼마나 관련이 깊은지를 계산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너를 보러 서울에 간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트랜스포머는 여기서 나는과 간다, 너를과 보러 같은 연결을 파악하고 단어들이 얼마나 밀접한지 숫자로 계산합니다. 문장의 의미를 일종의 관계 지도처럼 그리는 거예요. 이때 쓰이는 구조가 바로 셀프 어텐션입니다. 각 단어와 문장 전체를 다 살펴본 다음 어디에 집중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마치 상대방과의 대화를 반추하면서 그 사람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유사하죠. 덕분에 컴퓨터도 참처럼 말의 의도를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엔 아래는 LSTM 같은 모델들이 있었지만 한 단어씩 순서대로만 처리했어요. 마치 줄을 서서 한 칸씩 천천히 전진하는 느낌이죠. 참의 말을 곧이곧대로 묻는다면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예전의 모델은 의미를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반면 트랜스포머는 다릅니다. 문장을 한눈에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마치 헬리콥터에서 전체 지형을 내려다보듯 말이죠. 이 기술은 2017년 구글 연구자들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세상에 나왔고요. 그 순간부터 단어 처리 기술의 게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트랜스포머는 언어를 넘어서 이미지, 음악, 코드, 감정 분석까지 뻗어가고 있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사고방식 전체를 흉내내기 시작한 거죠. 당신은 친하다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친해지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트랜스포머는 이 과정을 초항 모델로 구현해낸 첫 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기계가 공감 능력을 배우기 시작한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AI 서비스에도 트랜스포머 기술이 들어있을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댓글로 자주 쓰는 AI 서비스 한번 공유해보실래요? 어떤 이유로 함께 살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재밌을 거예요. 트랜스포머가 이미지, 감정, 창작까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지금까지 샤피디였습니다.